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를 한주 드리면 될줄 알고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한 주 한 주 연기하다가 오늘까지 벌써 다섯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갈급함도 있고 또 교회에서 함께 모이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이번 주까지 기다리시고 다음 주에 교회에서 함께 만나는 기쁨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방송으로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오늘이 다섯 번째 사순절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고난주일인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다음 주일에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창조주 하나님, 고난 주간을 눈앞에 두고 저희들이 주일을 지켜 예배합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를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43장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펴.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김인택 장로님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 없이 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보혈로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죄 많고 속된 세상에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의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도 많은 사람이 확진을 받아 치료 중에 있으며 경제 또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재앙을 멈추어 주시어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주님의 참뜻을 묵상하며 우리의 교만과 자만을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의 영유아부터 포에버 어르신들까지 단 한 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는 아직도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원의 참된 소망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회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어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장성결교회가 앞장서서 지역과 전 세계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이 아닌 각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주님께서 각 가정마다 임재하셔서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동훈 목사님,
강건케 하사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삼아오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의 하나님, 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악한 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어 상치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이성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어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날을 기대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 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의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갗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를 이끌어내고 너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네 가지 성경 본문에 공통점이 있다면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에스겔서 37장 말씀도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스겔은 주전 597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10년 전에 먼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은 거기서 이후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사역을 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땅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슬픔이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하는데 에스겔은 젊은 나이에 외국 땅에서 아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슬퍼하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탄식하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금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처절한 아픔을 통해 곧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백성들에게 표징으로 전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 말고도 예언자 에스겔은 삶으로 겪는 것을 통해 또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내용들을 에스겔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벌거벗고 묶인 채로 누워있는 행동, 집에 벽에 구멍을 뚫는 행동,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지 않는 행동, 토판을 만들어서 모래놀이를 하는 것, 혹은 음식을 쇠똥으로 요리하고 떨면서 먹고 마시는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표현합니다. 뭘 말합니까? 일상의 평온함이 깨어진 상태에 처한 이스라엘의 삶이 정상적일 수 없음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였을 것입니다. 고난이 사람을 철들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픔이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 맞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조국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의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독보다 열등한 신인가? 그 하나님은 과연 우리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거룩한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포로가 되도록 방관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에 젖어서 회의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포로들에게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비교적 관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바벨론에 적극적으로 동화되어서 바벨론의 관리가 되거나 또 현지에서 많은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에서 윤택한 삶을 살게 된 사람 중에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수는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 고향만 하겠습니까? 여전히 힘겨운 노예 생활을 하는 포로들이 더 많았을 테니까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는 유대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이 마땅히 희망 안에서 인내하고 신앙을 굳건히 지켜야 될 것을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확신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려면 멀쩡한 바벨론이 멸망하기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여러분이 생각해도 쉽지 않아 보이죠? 허무맹랑한 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에스겔이 보기에도 불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상황과 또 내용들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십니다. 물론 이것은 환상입니다. 거기에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합니다. 심지어는 그 뼈들이 말라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살아날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다. 그래서 말라 비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 비틀어진 뼈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죽은 이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미 끝났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골짜기 가득한 뼈들과 같은 신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뼈들이 다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보다는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어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찾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3절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해요. 주 하나님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에스겔의 대답이, 이 대답이 긍정적인 대답일까요? 부정적인 대답일까요? 제게는 부정적인 대답으로 들립니다. 솔직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이 뼈들에게 내 말을 대언하여라. 그래서 에스겔이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5절, 6절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 이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마른 뼈를 이어붙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마른 뼈에 붙어있는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즘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코로나19 정황에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이 무력감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닌데 기독교가 탄압을 받는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준비 없이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예배만이 아니라 갑자기 성도들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뭔가 해주는 존재로 생각하며 살았는데 지금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고립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립감에 젖어 있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지 맙시다. 사실 우리가 뭘 한다고 하는 그 무엇이 실제 무엇을 할 수 있기는 했습니까? 다만 오직 한 가지, 좀 더 평안했던 상황이나 좀 더 불안정한 상황이나 오직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성경대로 말한다면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이것 이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 내가 보기에는 살아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믿고 그렇게 대언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가 별 가능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대언하는 겁니다. 에스겔처럼요. 신앙생활은 가능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사는 겁니다. 때로 무모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시면 합니다. 오직 거기에 희망이 있고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도 살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언합니다. 아멘. 그러자 이게 웬일입니까? 대언하니까 소리가 나요. 여기저기서 소리가 납니다. 뭔 소린가 하고 보니까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소리,
움직이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죽어간 것들이, 아니 죽어 뼈만 남고 그것도 말라버린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에게 대언만 했을 뿐인데 서로 그것이 이어붙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꿈쩍 않던 마른 뼈들이 이어붙을 때 여러 소리가 나지요. 또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알고 보면 살아나기 시작해서 벌어지는 소리입니다. 죽어있는 존재, 서로 나눠져 있는 존재일 때는 아무 소리 없었지만 서로 붙으려고 하다 보니까 소리도 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뼈와 저 뼈가 서로 들어맞아 연결되었다고 완성은 아닙니다. 그 뒤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죠. 그 뼈들 위에 심출도 뻗쳐야 하고요. 살이 올라와야 하고요. 살 위에 살갗도 덮여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생각도 서로 다르고 신앙의 결과들도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한 달 지나서 만나게 된다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서로 달라진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홀로 예배드리거나 가족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한 경건의 훈련을 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에 비해서 어떤 분들은 혼자 있다 보니까 공동체에서 예배드린 것은 달리 예배드린 것 같지 않아서 예배 자체를 안 드리고 있는 분도 나올 수가 있겠죠. 또 어떤 분은 목숨보다 소중히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사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내 목숨을 바쳐 예배 드리는 것은 괜찮은데 나로 인하여 예배하는 공동체로 인하여 이웃에게 감염의 통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다 뼈들이 서로 달라붙는 여러 가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대언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서로 입장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대언 앞에서 뼈와 뼈들이 서로 이어 달라붙는 소리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힘줄이 오르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는 과정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러는 과정에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많은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이 과정이 결국은 변화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뼈와 뼈가 서로 들어맞아 연결되었습니다.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랐습니다.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순식간에 뼈들이 수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직 온전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꼭 좀비 같았을 것입니다. 좀비, 살아있는 시체를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 에스겔의 환상에 나오는 이 대상이 바로 그 살아있는 시체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인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해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합니다. 사방에서 생기가 와서 죽은 뼈에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장면입니다.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모습과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 생기를 바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창세기 2장에서 말하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바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 모양은 갖추어졌으나 생기가 없는 좀비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오실 때 우리가 진정 살아있는 생명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존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좀비 같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모습으로는 살아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느끼지 못한 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가 생기 없는 존재라는 것마저도 느끼지 못한 채 지금 움직여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역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깨어있어서 생기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진정으로 성령의 오심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새롭게 소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시체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어느새 골짜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그냥 일반 백성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성경은 지극히 큰 군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멸절되어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이 장차 이렇게 다시 새롭게 창조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활의 신앙과 연결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무덤 문을 여시고 죽은 자들을 불러내시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창조주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부활의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지금 함께 읽은 에스겔서 37장 말씀이 환상입니다. 그러나 이 환상은 허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시행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누군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가 빚더미에 올라앉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는 일마다 실패하여서 살 의욕을 잃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질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생 가운데서 희망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코로나19와 전쟁을 벌이는 우리 모두일지라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결국은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희망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온전히 회복된 새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세우신 새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인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노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의 포로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나 그리스나 로마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체제도 우리를 죄와 죽음의 압제 안에 거두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오늘날 그렇게 새 이스라엘이 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올바른 신앙의 회복이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찍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를 위해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세계,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날마다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가난과 고난과 질병과 죽음, 그리고 많은 갈등과 차별.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산고입니다. 산고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죠. 그 안에 새로운 탄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 안에서 우리는 지금의 코로나19도 능히 이겨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힘들 겁니다. 그때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습니다 주님 화답하며 우리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현실과 똑같은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만 가득한 상태, 그래서 그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태.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언하여라. 그들에게 대언하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뼈와 뼈들이 이어붙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살갗이 붙고 힘줄이 붙고 그리고 피부가 생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그에게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생기가 불어있는 곳에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는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처참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불행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실 때 우리의 삶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한 사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로 한 군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를 경험하여 오히려 이 이후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회복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이웃을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을 주셔서 소득과 보람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모아 주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복 내려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으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이 큽니다. 특별히 끝이 어딜지 알지 못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전염병이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또 우리가 코로나19에 우리가 확진자가 되어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게 질병을 앓고 있지만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애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료진들과 또 방역당국들 또 국가정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일들을 잘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일들이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이 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이 많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식구들과 또 매일매일 일용노동을 하는 식구들을 기억해 주셔서 위기 가운데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듯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네 것, 내 것 구별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하나로 살 수밖에 없는 세계 공동체라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차별하고 누구를 배제하고 싶은 마음들이 가끔씩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어려울 때 함께 힘을 합쳐서 이것을 극복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 동양인이란 이유 때문에 차별하고 한국인이란 이유 때문에 배제할 때 겪어야 되는 서러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굽어 살피셔서 이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상황이 끝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더 바르게 세워져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방학이 길어서 집에서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가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잘 잡혀서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개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일 이외에도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질병 중에 있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하심 가운데 잘 극복하며 회복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코로나19 상황 이외에도 우리가 외부와 겪어야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안보적인 일들, 외교적인 일들 주님 안에서 잘 극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벌써 교회에 나오지 못한 주가 5주인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함께 만나게 되었을 때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마른 뼈 같은 존재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생기를 경험하여 온전하게 일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서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써 주일 안예배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